먼저 썸네일을 보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길 바란다. 출근을 한다. 평소에는 이렇게 빨리 출근하지 않는데 유튜브 때문에 빨리 출근한다. 아파트가 내 나이와 연식이 비슷한지 몰라도 정감이 간다. 조용해서 좋다. 학생들은 지금 등교 시간인 것 같다. 나의 고급 차이다.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보인다. 상담센터 바로 앞에 시청이 있다. 센터로 들어가 본다. 현재는 사무실에 나 혼자밖에 없다. 출근을 했다. 상담센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곳은 북카페이다. 북카페에서는 여기에는 네 곳의 개인 상담실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이곳은 집단 상담실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장학사님께서 불쌍하다고 이 탁자를 주셨다. 감사히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식당에 가서 먹는데 오늘은 유튜브를 찍는다고 김밥을 사와서 먹는다. 점심시간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다. 1시간 반이었으면 좋겠다. 이동하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저녁에 과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살이 찌는가 보다. 찍고 싶은 영상이 있다. 잘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해본다. 눈에 익혀두고 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이온스 공원으로 간다.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그냥 라이온스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나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주먹이 빠른 사나이다. 세계 1등은 독거노 총각님. 보통 멘탈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어? 드디어 학생이 왔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설렌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똑바로 사야지. 네. 제가 요즘 미술에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림 좀 피카소급으로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술학과 좀 가고 싶은데. 엄마 표정 뭐야? 너 진짜 그림 잘 그려. 어. 얼마 전에 가서 대상 받은 거 알지? 가야지. 미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실기 쪽을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저 인솔 하고 싶거든요. 네. 인솔 갈 수 있어요? 제가 연애 못하는 이유는 못하는지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이제 수능 공부도 조금 수능 최저가 얼마 정도 돼요? 최저는 없고 이제 네. 정시 성적이랑 이제 네. 실기가 들어가는데 아, 근데 만약 만약에 제가 조금 삐끄덕 해가지고 예. 한 8등급이 나와버렸다. 아, 근데 실기로 될까요 그게? 그 학교들은 이제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내줘! 주제 넘게 좋다! 주제 좋다! 일반고 학생들이 한 35% 약간의 의도가 있는 전형인 거고 뭔지 어려워. 네, 그렇죠. 어려워. 저희의 사실 고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상담도 필요하지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학생들도 와서 일단은 걔도 어느 정도 등급이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그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동기 부여를 받아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이제 저희도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표정도 어두워지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네. 제일 상담받기 좋은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1학년 여름방학 1학기 지내보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 성적을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지금 정도 성적이면 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아유 우리 애는 많이 늦었네. 고3도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3학기 1학기 때 재학생 같은 경우에 끝나버리고 재수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3학년 2학기가 반영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재수를 한다는 거는 그거
그거보다는 이제 정시를 준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 안 해요. 나 과외 시켜줘. 그러면 네. 준비해서 저는 또 언제 상담 받으러 오죠? 언제든지. 북카페도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셔도 그래. 되고. 너 재수 준비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래.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상담 받자 얘들아. 여기 굉장히 좋다 얘들아. 너무 아재 같았니? 상담이 끝났다. 다시 또 혼자다. 학생들이 자주 와서 상담 공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퇴근은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 지금은 6시 넘어서 퇴근을 하지만 센터가 시작되는 5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저녁 시간에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와서 상담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소등을 한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 광양시로 삼행시? 광. 광양에는? 네. 양. 양질의 시설 진로진학상담센터.